쌀그 여러분들은 어떤 음식을 좋아하시나요? 치킨과 떡볶이를 좋아하면 흑수저라는 금수저 잼민이가 있습니다. 얘들아, 오늘 로제 떡볶이 먹으러 갈래? 어, 완전 좋아. 아, 뭔 떡볶이야. 애냐? 그럼 불량식품을 왜 먹는? 야, 그래도 맛있잖아. 떡볶이 싫어하는 애들이 몇이나 된다고. 진짜 딱 먹는 애 뭐만 보인다고. 야, 네가 그러니까 네 주변 사람들도 떡볶이 다 좋아하는 거라고. 완전 끼리끼리구만. 에, 뭐가? 내가 뭐 어떻다고 내가 그러니까냐. 너 흑수저잖아. 흑수저 주변에 당연히 흑수저만 있지. 야, 뭔 소리야. 지호 잘 사는데. 에휴, 그건 네가 얘보다 더 흑수저라 네 눈에 흑수저로 안 보이는 것뿐이라고. 내 눈엔 둘 다 흑수저야. 우리 아파트 알지? 최고급 아파트. 그래, 네 돈 많아서 좋겠다. 근데 그거랑 떡볶이 좋아하는 거랑 무슨 연관이 있냐? 말도 안 되는 논리 펼치지 마. 떡볶이를 먹을 바에 몸에도 좋고 비싸고 맛있는 하늘을 먹지. 떡볶이가 싸니까 그거 먹자는 거 아니야. 아니, 뭔 소리야. 나는 그냥 오늘 떡볶이 갑자기 먹고 싶어서 떡볶이 먹으러 가자는 건데 갑자기 한우가 왜 나와? 에이, 승질이야. 팩트 맞고 화냈나? 난 안 간다. 고급 아파트 사는 금수저가 어떻게 떡볶이를 먹냐? 흑수저끼리나 먹던 거 해라. 그래, 닌 오지 말아라. 우리들만 먹게. 에이, 자존심 지대로 상했으면서 쿨한 척 오져버리지? 쿨찐 그 자체지? 아주머니, 여기 로제 떡볶이 세트 하나요. 어, 그래? 야, 근데 김수재 지 돈 많다고 너무 잘난 척 하는 거 아니냐? 돈 많은 거랑 떡볶이 좋아하는 거랑 무슨 연관이 있어? 아, 그러니까 맨날 돈 많다고 자랑질이야. 근데 걔 허풍은 아닌 거 같은 게 그 우리 학교 앞에 100억 가까이 하는 엄청 좋은 집 맨 꼭대기 층에 산대. 애들이 거기서 나오는 거 봤다고 소문이 돌던데? 에이, 야, 결국 그런 소문 다 헛소문이잖아. 실제로 내 눈으로 확인할 때까진 못 믿을 듯. 야, 그럼 우리 한번 놀러 간다고 해볼까? 어, 그거 좋네. 자. 아, 왔냐 흑수저들? 어, 하이. 야, 우리 주말에 너네 집 놀러 가도 되냐? 어? 우리 집? 에이, 그냥 피방개. 우리 집은 근데 갑자기 왜? 야, 봐봐. 쟤 당황하잖아. 역시 쿨한 듯. 네가 맨날 집 좋다고 자랑하니까 놀러 가보고 싶어서. 아, 흑수저들 진짜 꼭 흑수저를 티를 내냐? 근데 아쉽게도 못 올 듯. 엄마가 우리 집에 누가 오는 거 싫어해. 아, 야, 네 비싼 집 산다고 그러는 거 쿨하지? 왜? 뭔 소리야? 진짜거든? 근데 왜 집에 못 놀러 가게? 넌 서른 말은 안 됐냐? 우리 엄마가 집 놀러 오는 거 싫어한다고! 야, 뭔가 얘 여지껏 허풍이었던 거 같지 않냐? 그런데 비싼 집 산다고 무시하더니 구라면 레전드인데. 됐어! 나중에 시간 날 때 뿌릴 테니까 그때 확인해라. 야, 딱 돼! 이번 주 우리 집 빈다. 우리 집 알아? 니들 가는 다른 부잣집 인증 간다! 진짜였어? 아니야, 혹시 몰라. 다른 집 주소 알려준 걸 수도 있어. 일단 문 두들겨 볼까? 야, 우리 왔어. 왔냐 그지들아. 됐냐? 됐냐고. 우리 집 맞지? 응? 최고급 초호화 우리 집을 보아라. 야, 옥하냐? 진짜였는데? 어, 그러게. 에휴, 속구만 살았냐. 이 가난뱅이들이 진짜. 그래, 니들이 꾸지니까 내가 이런 집 사는 거 못 믿겠지. 의심한 거 인정했으니까 니들이 밥이나 사라. 아, 알았어. 치킨 시켜 먹자. 어디 시킬까? 에? 치킨! 야! 이런 고급 아파트에서 뭐 그런 서민 음식을 시켜. 뭐? 치킨이 뭐가 서민 음식이야? 비싼데. 그건 니들한테나 비싼 거고요. 안 돼, 안 돼! 우리 아파트에서 치킨을 어떻게 시키냐 자존심 상할게. 미호가 뭔 소리 하는 거래? 야, 그럼 뭐 시켜야 하는데? 고급 음식 시켜야지, 고급 음식! 참치 왜? 에이, 나 참치 싫어하는데? 에이, 참치도 니 싫어한다더래. 아이, 알았어. 그럼 참치에 배달시킨다. 아, 씻었더니 몸이 찝찝했네. 나 샤워 좀 하고 있을게. 배달 혹시 도중에 오면 받았나? 먼저 먹지 마. 어, 배달 왔나 보다. 어, 근데 왜 문을 안 두들기고 비번을 치지? 어, 참치가 아니라 할머니가 배달 왔는데? 김수저 부모님이랑만 산다고 했는데? 할머니 뭐예요? 왜 남의 집에 들어와요? 니들은 뭐야? 여기 우리 집인데 경찰 부를 거야! 에? 에? 더 시원하다잉? 할머니! 내일 오는 거 아니었어요? 지가! 니네 엄마는 밖에서 열심히 떡볶이 팔고 있는데 아들이란 놈이 친구들한테 거짓말 치면서 참치가 목구멍으로 넘어가냐! 야, 할머니 그게 뭔 소리야 애들 앞에서. 시끄러 이놈아. 다 들었어. 부자인 척하면서 애들 그렇게 무시한다며? 네가 왜 부자야? 내가 부자지. 너네 아버지 사업 망해서 할머니 집에서 얹혀 사는 거잖아. 할머니 그걸 말하면 어떻게 쪽팔리게 해. 왜 그래? 그 정도는 왜 함부로 쉽게 막 얘기해?
네가 얘네네 가정사 어렵다고 함부로 놀리는 게 기가 차서 그런다. 네가 낱말할 처지야? 너는 애가 못 데쳐먹었어. 가난이 쪽팔려? 가난은 쪽팔린 게 아니야. 부자인 척 거세 부리는 비양심적인 네 입이 쪽팔린 거지. 할머니 그만해요. 이러다 김수저 팩트 맞고 뼈 부러지겠어요. 엄마 왔다. 어? 수저 친구들이니? 나 좀 보자. 상황 설명 좀 해줘야겠다. 아이고 그랬구나. 빨리 사과해. 미안해 얘들아. 사실 열등감 때문에 그랬어. 미안해. 그래 알았어. 얘들아 아줌마가 장사하다가 남은 떡볶이 싸왔어. 이거 좀 먹어. 와 떡볶이! 나 사실 떡볶이 없으면 못 살아.